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리그, 이제부터는 1부 리거들의 배치입니다. 자, 로우님을 꺾고 폴로탕님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케인, 그래도 진짜 상당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나 상대가 너무 강하죠. 신호수님과 아파킹을 꺾었었던 아시아 랭킹 2위를 쓰러뜨린 아시아 랭킹 4위 난극. 자, 리그 한번 출전해서 1부 리그 뚝딱 와버렸어요. 4강 제가 볼 땐 가장 강력한 오늘 우승후보입니다. 결승전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결승은 그냥 간단한 얘기죠. 자, 여기서 과연 난극 다전제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우리 케인님도 파이팅을 해야 되겠고요. 다전제이기 때문에 한 라운드 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충분히 보입니다. 3전 2선승제예요. 최대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생각을 하다 보시면 또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실 것 같고요. 자, 케인님과 난극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케이님 픽 중입니다. 케이님은 역시 이렇게 고르지 않았어.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빈도수가 가장 많은 캐릭터를 고르긴 했는데 지금 상대가 상대인 만큼 또스케의 또나토. 자, 그리고 난극님은 이미의 서포터로는 나가토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가도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 자, 경기 시작했고요. 뒤에 나선한이 있습니다. 미나토가 씹혔네. 자, 케인. 좋아요. 야, 케인 좋아요 지금. 자, 그래, 나쁘지 않은 가드 다 해주고요. 아, 미나토 좀 아쉽긴 했지만. 아, 야, 그래도 뭐 지금 뭐. 자, 그래, 난그님 서포터를 좀 써야죠 지금은. 자, 썼어요 서포터. 그러나 데미지 입지 않았던 케인 오히려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고요. 자, 바꿔치 관리에서만 이대로만 운영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살짝 역전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그 본격적으로 붙으면 밀려요 지금 케인님. 바꿔치기 싸움에서 서서히 지금 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바꿔치기를 이기고 싸워야 돼 어떻게 해서든. 접근전 이 상태로 힘들어요.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죠. 자, 단순히 체력 차이 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루토 게임은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바꿔치기예요. 그것만으로 다 모든 걸 경기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바꿔치기로 인해서.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거침없이 오고 있습니다. 자, 아, 가드 깨졌어요 케인. 자, 들어가는 난극. 좋아요, 평타 다 때렸고요. 많이 따라왔어요. 추가 카운터 때까지 넣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가드 클래시. 아, 가드 클래시 들어갔어요 케인. 아, 그러나 날아가 버렸고요. 그래도 뭐 지금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 자,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막아줘. 난극이 거침없이 올 겁니다. 자, 난극이 공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그리고 조심해야 돼 지금은. 계속해서 공중 점프를 하면서 상대에게 바꿔치기를 지금. 아, 망했어요 케인. 와, 그러나 케인 바꿔치기 치고요. 아, 망했어요. 와, 지금 묘하게 지금 상대를 빨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상대가 지금 가드를 안 하게끔 유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가드하기도 애매한 게 너무 빨라요 지금 공격이. 난극님의 공격이.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저런 건 뭐 상대 거의 대시 박을 걸 예측하고 누르는 거죠 지금은. 자, 카운터 좋고요. 자, 차크라 채워야 됩니다. 케인 좋아요. 차크라 많이 채웠고요. 자, 나가도 있습니다. 가드 깨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 그리고 공중 가니까 공중으로 따라오는 난극. 야, 상대가 뭐 해야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난극. 일부러 가드를 깨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가드 깨면 네가 점프하지 그럼 나 위에 가서 때릴게 이런 느낌이 지금. 자, 아, 그래도 지금 케인님 한번 때려 눕혔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체력 차이 나는 거는 별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지로님 없지? 지로님보다 잘합니다 지금. 자, 굉장히 좋아 지금 케인.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아, 야, 화두는 아깝네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바꿔치기에서 지금 이렇게 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목숨 최종전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요, 케인. 여기서 바꿔치기 밀리면 진짜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체력이 받쳐주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를 두고 상대가 대시를 못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데 못했네요. 자자자, 아마 밀어붙이고 화두까지 들어가면서 난극 데미지 많이 벗습니다 지금. 자,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수리검 있습니다. 저거 막아야 돼요. 옆으로 피해주는 케인 좋아요. 아, 케인이 움직임 진짜 좋은데 하필이면 난극님을 만났나요. 진짜 운이 없어도 오지게 15지게 없죠 지금. 예, 아, 정말 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자, 화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들어가는 케인. 자, 막아주고요. 난극 바꿔치기 3개 있습니다. 와, 지금 이거 여유로워요. 난극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허점 모이면 그냥 너는 망한다는 거거든 이거는. 아, 케인 망했어요 팀오일. 아니 무슨 마무리 과정까지 정해놔. 어떻게 죽여줄까? 이렇게 죽여줄까? 골라봐. 안 고를래? 그럼 내가 이렇게 정했어. 잘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일단은 바꿔치기를 뺍니다. 무슨 뭐 요리 손질하듯이 일단은 바꿔치기를 다 빼. 생선을 사면 생선 껍질 일단 다 벗기듯이 일단 막을 외벽을 다 깎습니다. 외벽을 다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칼질 들어가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사륜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를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그거라며 상대와 게임을 전투를 만들어 나간 다음에 원래 능력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소나기에 있는 느낌. 난극 경기 조작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난극님이 경기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판 채팅이 9시 39분에 멈춰있어. 10분 넘었는데 채팅 많이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4분 보고 있네요. 자, 나루토 멀티리그 1부 2부 리그 배치고사. 자, 케인 여기서 무너지면 안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진짜 꼭 땄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난극님께서는 이대로 가야됩니다. 2대0 뚝딱 가버리고 어차피 일요일 뭐 지금 늦었는데 뭐 내일 뭐 일 안 나가면 상관없지만 내일 학교 가고 일 나가야 된다면 빨리빨리 자야죠. 곧 있으면 2시간만 지나면 월요일입니다. 자, 과연 2대0이 될지 1대2 동점이 되는 다시 원점에 두 번째 경기가 될지 레디 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난극 경기 조작설 지로의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아예 공개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근데 무슨 조합이나요? 예. 아, 좋습니다. 그렇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네요. 지금 난극님이 밑으로 오셔야 돼요. 아이고. 아, 그냥 합니다. 자, 제가 스왑하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뭐 스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케인님 픽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말이죠. 아, 케인님 카드 지금 뭐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 카드를 지금 고를 생각인가요? 잠깐만. 아, 아니구나. 순간 지금 똑같은 조합이 될 뻔했습니다 지금. 지로님이 골랐었던 카드랑 잘못 봤네요. 야, 케이님 이 와중에 여유롭네 되게. 지금 뭐를 바꿨냐면 오이 동작을 바꿨어. 오이 동작을, 그러니까 오이 모션이 바뀐 게 아니라 오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게임을 하면서. 아, 똑같은 매치가 됐어요. 야, 케이님 여유롭다. 오이 동작을 바꾼 게 아니라 오이 영상을 바꿨다는 거에 오이를 무조건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자신감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해설은 또 힘들어지고요.
아마 빨강색 이타치가 이제 난극님, 그리고 이제 보라색 구름의 이타치가 이제 케이님인데. 하든 들어가지 않았고 난극 페이닌으로 바꿨습니다. 난극 자 화둔 들어가고요. 난극 아 일단은 제가 볼 땐 주령은 이제 오비토겠죠. 오비토 폭, 이제는 폭비토라 그러죠. 폭주 오비토라 그래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바꿔치기 근데 없으면 안됩니다. 케이님 지금 이거 역전하려고 오비토 고른건데 자 그쵸 이제 아 근데 차크라가 없어. 이건 아마 상대 들어오기 기다렸다 카운터치고 차크라 채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 일단 폭주 오비토 달리는데 차크라가 없어. 차크라 대시하기 힘들어요 지금. 자 차크라 채우고 케인 자 까마귀 대시 자 평타 공중평타 난급 좋습니다. 자 까마귀 대시 떠주고요. 따라붙는 케인 아 지금 케인님 너무 좋지 못한데요 지금.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에게 위에 맞을까 아래 아래 맞을까 약간 선생님 저 손바닥 때려주세요 저 엉덩이 때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이러면 안됩니다 케이님. 첫번째 경기를 생각해야 돼. 그만큼 잘했던 실력이 본인의 실력이었거든요 지금. 어 더이상 말리면 안돼요 지금. 맞으러 가면 안됩니다 지금. 어 이건 좋아 이건 좋아요. 케인 드디어 왔어요. 자 와 난극님도 진짜 대단한게 바꿔치기 없는데도 안지네. 어 이제는 좀 밀리는데 이거 곧 있으면 바꿔치기 찰거고요. 자 지금 야 오히려 지금 케이님이 공격을 해야 되는 턴인데 야 가드 깨졌어. 가야죠. 잡기 좋아 잡기 좋아요. 조금만 더 시간이 길었다면 5위까지 써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그럴만한 여유는 없었고요. 수리검 써주면서 뒤로 뺏는 케인. 아 까마귀 대신 정통으로 맞았어 지금. 자 이타치 화둔 있습니다. 난 잘 봤고요. 이쯤 되면 진짜 서포터는 맞추려고 때리는 게 아니죠. 바꿔치기 쓰라 그겁니다 지금 이거. 어 자 케인 각성 갔는데요. 자 일단 수사 아 카운터. 자 봐야 돼 중간에 아 바꿔치기 아드. 아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사노를 갔을 때는 바꿔치기 없으면 힘들어요. 타이밍을 한번 알기 때문에 난극 정도 되면 어 자 이거 진짜 많이 마음이 답답한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케인 입장에서는 체력이 지금 한 줄을 깎았어야 됐거든요. 자 갑니다 케인 갑니다. 좋아요. 자 버텨내고 안 발렸어 지금. 자 난극 좋아요. 난극도 진짜 잘해내는 거죠. 공중에서 가드가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만성천이 안 빨리는 거예요. 자 자 까마귀 대시 좋고요 케인. 아우야 지금 뭐 너만 까마귀 대시 쓰냐 이거죠. 자 까마귀 대시 막아주고요. 이거 뭐 까마귀 대시 매치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신라천정 아 케인이 지금 너무 지금 정통을 맞아버렸어요. 어 화둔 아 저것도 너무 눈에 보였죠. 이 각성입니다. 아 각성 가게 되면 페인의 기술은 저거 빨리면 안 됩니다. 저거 빨리면 차크라 체력이 동시에 빨리고요. 자 그리고 페인의 각성 기술은 지금 다 썼거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케인. 지금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난극을. 자 데미지가 좀 센 거 빼고는 지금. 아 근데 바꿔치기 없어서 아 그리고 오비토가 지금 배신 때렸어요. 어 난극이 또 바꿔치기가 오비토 뒤쪽으로 되는 바람에 케인의 서포터 오비토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자 케인님 지금 바꿔치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 오비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난극. 자 공중 때려주고요. 아 케인 지금 버티님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바꿔치기도 없는 상황에서 아 진짜 근데 이만큼 버티기도 진짜 쉽지가 않은. 뒤에 서포터 오비토 아 거리가 짧으네요. 자 가드 깨집니다. 가드 깨집니다. 케인 가드 깨져요. 화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됩니다. 재각성 가는 것도 괜찮아 지금은. 자 신라천정 아 아파요 케인. 진짜 버텨내야 되는데 카운터 맞았고요. 여기서
수리건만 맞으면 난 꼭 죽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비토는 힘들어요. 까마귀 대시 한번 노려봤는데 좀 아쉽네요. 아 들어갈만 했는데. 자 까마귀 대시 수리건 페인의 안상전이 빨리 자랐고요. 야 카운터. 아 진짜 잘하네요 난그. 아 야 그래도 여기서 어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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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좋아요 케인 좋아요. 자 화둔 어 옆으로 피했고요. 자 바꿔치기 뭐 이 정도면 둘 다 무난한데 난근님 좀 좋은데 저 정도 차이는 뭐 금방금방 난근님 빼버려서. 아 케인님 이제 체력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네요. 아 화둔 때리고 어 좋아요. 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케인. 어우 그러나 가드 클래시를 피해주는 케인. 아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 이제는 힘들어. 야 그런 야 케인 야 이거 지금 이대로 죽진 않겠다. 야 대단합니다. 결국 오이모션 바꿨던 거 넣었거든요. 와 진짜 이 경기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까마귀 대시 죽어가면서도 이대로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일부 리그로서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지를 아 결국 바꿔치기 없고 체력 없고 차크라 없고 모든 힘을 다 쓰고 아 쓰러지고 마네요. 아 그러나 투원에 아 지더라도 어 내 할 건 다 한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진짜 근성으로 밀어붙인 아 케이님의 아름다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성의 아 진짜 어 근성의 투혼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어 자 이렇게 해서 난극님이 어 2-0으로 어 케이님을 쓰러뜨리고 결승전에 결국 진출해냅니다. 아 그러나 근성의 어 근성의 캐릭으로서 어 좋은 이미지를 케이님이 보여주면서 2-0이지만 어 좋은 유족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1부리그에서 또 앞으로 많은 활약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4강전 매치 노가리님과 루이님의 경기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